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 서포트를 상처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제 현장이 아니고 다른 사무실 현장인데 제가 대신 지원 나온 거예요. 그쪽 사무실이 바빠갖고요. 교내에서 작업할 때는 그 아이들을 조심해야 돼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공이 날라오면은 공 쫓아서 달려오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서포트 6다발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 서포트를 사포드라고 했었죠. 지금도 사포드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일본식 영어의 잔재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서포트, 사포드, 턴버클, 단박고, 그리고 뭐 또 자동차 중에서 대루등이라고 그러죠. 테일라이트, 후미등을 갖다가 대루등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일부러 그쪽 교통에 오래 있었다는 거를 좀 가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일본식 영어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리얼로다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겪어보실 거예요. 어쨌든 각설하고 요거 서포트 두 다발씩 떠갖고선 탁탁 얹어버리면 금방 하겠죠. 그냥 여기 시간도 많고 땅도 좋아서 한 다발씩 올리는데 요거 꽈벽이 된다 그러죠. 잘못하면 이게 뒤틀릴 수가 있어요. 뭐 발을 덜 넣거나 아니면 질질 끈다거나 아니면 또 어디 걸린다든가 그러면은 요게 지금 잘 싸져 있는데 요게 한번 뒤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꽈배기가 돼버리면은 거기다 얹기가 참 쉽지가 않겠죠. 이쁘게 안 실어져요. 못 실는 건 아닌데 이쁘게 안 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서포트 상하차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따로 고인목 고이지 않아도 발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잖아요. 지게발이요. 그 까베기만 조심해주면은 정말 진짜 간단한 짐이죠. 이 현장은 정말 좋네요. 저도 오늘 여기 처음 와본 현장인데 뭐 운동장 바닥이니까 바닥 평평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거의 스트레스 없이 짐을 싣고 내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 이거 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철수하는 자재들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 갖고 지게차 작업하기 정말 좋네요.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그냥 하늘이 파랍니다.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이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파란 하늘 보는 게 1년에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지게차는 이 간단한 짐이라 그래도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요 한 다발이면 무게가 꽤 나가잖아요. 항상 신경을 바짝 쓰고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요 서포트를 밑에다가 네 다발을 싣고 위에다가 두 다발을 얹으면 되는데 그 두 다발 얹는 과정에서 저기 화물차하고 저 지게차하고의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이럴 경우 무조건 그 화물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지게차는 여기서 실어주는 걸로 임무가 끝나는 거고, 이거를 실어준 자재를 운반하는 거는 화물차의 임무 아닙니까? 그러면은 실어달라는 놈은 실어주면 돼요. 나머지 이제 화물차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큰 그 의견 차이는 아닌데 조금 생각하는 게 틀렸어요. 이제 보시면 아십니다. 자, 이제 1단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2단을 쌓을 거예요. 2단이라 봤자 뭐 두 개니까 별거 아니죠. 그럼 이제 지게차인 제 생각과 화물차 생각이 어떻게 틀린가 보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단씩 쌓아 올릴 거예요. 이제 한 단을 빼갖고, 제 생각은 이제 밑에 네 개가 실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빨간 거식으로 밑에 하얀 게 그 밀린 실려 있는 거고, 저는 그 빨간 것처럼 가운데다가 하나씩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들고 올라갑니다. 근데 화물차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한 번에 가운데다 놓겠다는 얘기죠. 그걸 저는 몰랐어요. 제 생각대로 실으려고 갖고 들어가는데, 아, 가운데다 두 개 이렇게 하나씩 놓지 말고. 자, 다시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가운데다 두 개. 이럴 때는 뭐 두 말 없이 무조건 화물차가 원하는 대로 실어줘야 돼요. 그게 왜 좋은지 나쁜지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분이 실어달라는 대로 실어주면 돼요. 그 방식은 근데 화물차마다 다 틀려요. 뭐 3.5톤에 실냐 4.5톤에 실냐, 또 그 차가 장축이나 단축이나에 따라서 그 실어달라는 게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근데 이분처럼 실어달라는 거는 저는 뭐 거의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실는 게 맞는 거예요. 아, 광고 전화 때 미치겠어. 아직 광고 전화 때문에. 아, 진짜 광고 전화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 텔레마케팅이 이게 또 없어도 안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꼭 이런 순간에 전화가 와 버리니까, 우리가 저 전화를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을 수 없거든요. 보면은 광고 전화예요. 주로 광고 전화가 070이 많은데, 070이 또 일반 전화로 올 때도 있거든요. 일반 일 전화도 070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잠깐 받아보면은 여지없이 광고 전화입니다. 정말 어떤 때는 욕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위험한 순간인데 전화는 오고 안 받아도 끊지도 않고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진짜 빨리 얹어놓고 빨리 빼고 다른 작업을 뭐 자동차를 보내준다던가 막 이런 경우에 되게 복잡한 상황에 전화가 와버리면은 정말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전화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를 진짜 24시간 받아요. 저는 잠을 자다가도 전화가 오면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못 받을 때는 이제 그 지하실 깊이 내려가서 전화가 안 터질 때, 또는 무슨 병원에 갔을 때거나 조용히 해야 되는 곳은 무음으로 나서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외에는 무조건 받거든요, 전화를. 진짜 이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안 받으면 끊어줘야 되는데 또 끊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그 받으면은 무슨 캐피탈이다, 무슨 인터넷 등록 회사다, 정말 이런 전화는 좀 하지 좀 마세요. 저는 좀 다 알고 있는데 인터넷 네이버다 이러면서 사이트 등록해 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너무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 와중에 이거 여섯 다발 상차 끝났고요. 요분이 지금 갔다 온다고 나보고 기다려 달라시네요. 약 30분 걸린다 그러는데 저 앞에 화목 그 실른다고 갔다 와서, 근데 이제 여기가 제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기 또 난감하죠. 이 갔다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지금 1시간 사인을 받았는데 2시간 사인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래 거래하던 사무실에 좀 미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한테 거기서 출발할 때 그 기존 사무실로 전화하셔갖고 거기다 지게차 요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냥 1시간만 사인 받고 철수합니다.
야, 정말 하늘이 파랗지 않습니까? 이런 파란 하늘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날은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야 되는데요. 하여간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제 동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